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보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마음을 깊게 닫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시므리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거 아주 귀담아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 성령께서 지금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의 창문을 닫지 말라. 이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닫아가지고 3일 40년 뺑뺑이 돌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팍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마이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나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려고 그래요. 아, 너무 기뻐요. I'm very happy. 예. 왜? 자, 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무섭지, 능치 못한 일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면 알라. 그 껍데기 신이에요. 껍데기 신. 제 보세요. 지금 사건 났었죠? 미국이 저기 뭡니까? 이란 그 제2인자 죽여가지고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들고 나가지고 매일 지금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알라 하쿠바. 우리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이제 그레이트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프레이 더 로드. 할렐루야. 우리는 프레이 더 로드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 프레이 로드가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데 이 여호와 이름이 많습니다. 아시지만 여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 하나가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이름을 주셨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6장에 나는 여호와 I am the Lord라고 했어요. 영어로 I am the Lord. Lord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번 나타났어요. 2절, 6절, 7절, 8절에 네 번 나타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전에 족장들에게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밝혔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족장들 시대 때는.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이죠. 호렙당 갈대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가서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백성 가서 구해내라.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예. 자, 아까 얘기 좀 잠깐 또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무신들 알라가 위대하다 이 뜻이에요. 위대하긴 뭘 위대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거 달려도 맞잖아요.
아니 그거 보시면 알아요. 우리 그런 신체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6장,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네 번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힘을 주고 모세로 하여금 오른팔을 강한 오른팔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웠어. 왜? 모세가 지쳐 있었어. 네? 모세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 이게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골치 아파요. 나는 못하겠어요.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5장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고 그냥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욕이 그렇게 죽겠는데 이 파로가 너 때문에 너 모세 너 아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어? 우리 죽을 지경이야. 어? 어? 네가 어떻게 바로 가서 이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만들었느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게 지금 너무나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코나고 지쳐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알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어 할렐루야. 오늘 저 다른 거 말씀 뭐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1장 10장. 이사야가 나 지금 보니까 이사야가 이거 좀 미리 모세에게 지금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이 말씀.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 이사야가 벌써 이사야가 거기서 아마 하나님께 계실 받은 것 같아. 봐요. 이사야는 41장 10절입니다. 이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할렐루야. 이거 이상 가리죠 위죠. 내 이거 이상 인만이 이거 이상 더 이상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끝났다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두면은 할렐루야. 어떤 시험과 혼란에다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그래요. 죽음이 무서워서. 간단해. 죽을까봐 그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얘기를 해라. 네가 지금 얘들 지금 바로에 밑에서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봐요. 잘 들어. 근데 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는 니네들은 이스라엘 민족, 니네들은 내 백성이 돼, 할렐루야. 내 아들, 자식들이 된다, 이거야. 그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힘이 없고 뜻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는 능치 못한 일이 하나. 힘이 있어요. 우리 신. 저 알라, 제네들이 믿는 무슨 그 껍데기 신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 할렐루야. 너를 굳세게 해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하게 해준다니까. 굳세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줘.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오른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장 지금 그 말씀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사야 한 말씀에 한 마디를 지금 한번 여기 오늘 본문에 딱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겠어요? 너희 니 저 뭐야 저 파로가 니네들 괴롭히고 너를 못 살게 굴고 심한 고통을 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입니다. 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어요. 모세한테 같이 있던 하나님 지금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어떻게? 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잡아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겠어.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죽을 천당 가지. 두려워. 내가 그랬어. 내가 덤터리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같이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그냥 나가자 빠졌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진맥진을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 3장 8절 뭐랬어요? 성령이 말씀하니까 마음을 강팍해하지 마라. 옛날 이사가 지금 광야에서 그냥 강팍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고독 스테파주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열라 이거야. 지치고 고난할 때 지치고 고난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럼 하는 게 좋아진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라더라 하나님 모세보고 네가 네 눈으로 본다. 네가 보겠다 그랬어요. 왜? 무슨 뭘 보냐? 약속의 말씀. 뭐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의 말씀이냐? 니네 조상 할렐루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지켜주겠다. 왜? 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내 귀에 들렸다. 때가 됐다. 하나님 타이밍이 있는 거야 항상. 때가 됐다. 모세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참회전을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곧 깨어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치겠다. 네 눈으로 봐라. 믿겠다면 그래. 믿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하겠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아까 잠깐 붙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이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플 때 라파. 여호와 라파를 붙잡으세요. 여호와 라파를 부르세요. 왜? 치료해주는 하나님. 그 상황에 그때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하고 달라요. 말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호와이시 우리 여호와십니다. 깃발을 올려라. 승리. 저걸 물리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의 원수 마귀를 물리친 우리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시다. 미리부터 거기 가 있어.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 가기 때 여호와 삼마. 이제 또 많아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때 상황마다 그때 환경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천만 여러분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시며 또 언약의 이행자십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변개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모르겠으나 때가 언제인지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7장인가요? 피곤 잡고 때가 되면 due time 거둔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해야 돼요. 네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말씀을 내가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본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야, 모세한테 했으니까 모세한테 아도 그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해라. 근데 보세요. 자요. 듣질 않아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귀뚱으로 들어. 안 들어. 왜? 왜 안 돼? 이거 보세요. 사람이요. 너무 지치고 고나고 나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녹초가 되고 그냥 아주 이러되면요 누구 말 들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가지고 귀통에다 싹둑 넣어줘도 아이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지금 내 몸이 죽겠습니다. 나보다도 살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그 지경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모두가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 왜? 그 성경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던가. 저기 영혼 원어도 육신 약하다. 그런 거다 이게요. 네? 아이고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여러분이 지도자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 장이 여러분 어떤 영적 지도자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럴 때 그렇게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지 않고 귀뚱으로 듣고 이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이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조상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볼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들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6절, 그 마지막 하단부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론과 모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이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레위 지파를 떼옥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나고 어렵고 이 생활, 이민생활 지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 예,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원래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 또 어떤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들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부여 참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젠가는 꼭 지킨다는 것.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마음을 굳게 강팍해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내 눈으로 현실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오늘 아침
받아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